살면서 우리가 항상 좋은 날들이나 좋은 세월이나 좋은 어떤 에피소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노래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불완전한 그 자체로 그냥 아름답다는 거. 달마시안 보면은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달마시안은 안 예쁘고 어떤 달마시안은 아름답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 점이 있기 때문에 달마시안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있는 점의 패턴이나 그런 점의 형태가 나한테 없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면 내가 걸어왔던 인생이나 그런 길이 아름답지 못하다거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마시안이라는 주제를 빌려오게 됐죠. 이전에 제가 작업했던 노래들의 뮤직비디오를 이런 방식으로 찍는다랬으면 사실 안 찍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익숙한 거에 좀 만족감을 느끼고 좀 편안함을 느끼는 타입이고 그런 거를 할 때 더 이렇게 결과물이 좋았던 타입이라 사실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딱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컨셉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찍었었는데 에베레스트 뮤직비디오를 찍으면서 제가 하지 않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에서 한 거니까 그때 굉장히 저도 영감을 많이 받고 어떤 생각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이 달마시안 뮤직비디오의 콘티를 처음 받았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 같았으면 제가 쉽게 채택을 안 했겠지만 굉장히 좀 저로서도 좀 색다른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찍었을 때 결과물이 굉장히 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멋지게 나올 것 같아서 하게 됐고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사실 크로마키 작업이라는 게 제가 찍으면서 어떤 감독님의 머릿속에 있는 걸 제가 이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얼른 저도 확인하고 싶어요. 이 앨범 점이라는 앨범 자체가 오래된 것들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특히 팬들 제 음악 듣고 영감 받아서 아니면은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 공연장에 찾아오고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감동받고 끊임없이 저한테 피드백 주고 그런 좋은 에너지 주고받았던 제 오래된 팬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서 만든 앨범이거든요. 이 앨범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하고 CD를 처음 냈을 때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커서 20대가 됐을 거고 누군가는 20대에서 30대가 됐을 거고 이런 팬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삶이 쉽지 않다는 거를 본격적으로 이제 체감하는 나이일 테고 또 누군가는 그런 걸 체감했을 테고 누군가는 그런 걸 앞두고 있을 텐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좀 들려주고 싶은 얘기였어요. 얼른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짜 얼른 앨범을 발매하고 싶었던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얼른 들려주고 싶습니다.